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메밀묵, 메밀묵사발, 또 메밀묵채라고 하거든요. 저희 경상도에서는 묵채라고 합니다. 묵채를 쳐서 먹는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묵채 쳐먹을래? 이렇게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전에는 그게 욕같이 들리지만 묵채 쳐먹을래? 이게 바로 메밀묵을 채를 쳐서 혹은 도토리묵을 채를 쳐서 국물에 말아서 먹을래?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먼저 오늘은 육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멸치를 좀 넣고요. 그리고 다시마를 손바닥만 한 건데요. 이게 또 불려지면 또 큽니다. 부셔서 넣으시면 좀 빨리 우러납니다. 육수를 조금 진하게 내놓을게요. 10분 정도 끓이고요. 건져내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 국물을 좀 줄었으면은요, 물을 조금 더 부으셔도 됩니다. 그 국물 맞추신 다음에요, 한 번만 살짝 더 끓인 다음에 건져내겠습니다. 멸치 육수를 이제 내놨으면 양념을 준비하겠습니다. 대파 조금만 넣겠습니다. 마늘 두 개 다져 넣으시고요. 저는 풋고추 매운 거 두 개만 넣을게요. 매운 거 안 좋아하시면 이거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자, 양념은요, 고춧가루 한 반 스푼 넣겠습니다. 이 정도. 진간장과 멸치 액젓을 반반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참기름을 한 반 스푼 넣겠습니다. 물을 저는 이렇게 한 스푼 정도 넣고요. 이게 물을 섞으면 너무 오래 보관이 안 되거든요. 한 일주일은 괜찮으니까 쓰셔도 되고요. 남으면 이렇게 양념으로 찌개나 뭐 다른데 국에 타서 드시면 돼요. 통깨보다는 깨소금이 좋습니다. 물을 좀 갈았고요. 이렇게 깨소금을 스푼 넣겠습니다. 이렇게 두시면 양념장은 조금 빡빡한 게 좋거든요. 묵을 한번 잘라볼게요. 자, 이 묵은 제가 만든 거고요. 시판하는 거 사셔서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붙어놓은 것만 이렇게 떼주시면 됩니다. 자, 묵채를 서실 때는 자, 이런 식으로 굵게 썰으셔도 괜찮아요. 네모로 남겨놓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찍어 먹는 것까지 하려고요. 찍어 드시면 됩니다. 양념에 찍어 드시면 돼요. 이렇게 묵을 사시면 두 가지 방법으로 드시면 돼요. 자, 이것도 드시고 이것도 드시고 어차피 양념은 하나로 같이 드시면 되거든요. 묵사발에는 뭐 무채나 물도 넣으셔도 되고 김치 씻어서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간편하게 하시려면 그냥 신김치를 이렇게 잘라서요.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자, 김가루도 이렇게 올리시고요. 겨울에는 따뜻한 국물을 이렇게 담으시고요. 또 여름에는 시원한 국물을 담으시면 됩니다. 소금이 남으면 이렇게 조금 더 올리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양념을 끼얹어 드시면 돼요. 이렇게. 양념을 이렇게. 자, 양념을 이렇게 올리시면 되고요. 또 묵 양념에는 이렇게. 자, 이 양념으로. 자, 이렇게 메밀묵 요리가 두 가지 다 됐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